제법 쌀쌀해진 겨울날. 추위도 잊은 듯 농구 코트를 누비는 아이들. 그 사이로 열심히 공을 주고받는 한 친구가 눈에 띕니다. 바로 올해 16살 피로입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중학생들과 비슷하지만 피로는 다른 아이들과 조금 다른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가볼게요. 이른 저녁. 연탄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지키는 것은 둘째인 피로의 몫. 요 며칠 추위가 계속되면서 피로네 가족들은 유난히 더 추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연탄이라도 해야지 따뜻하니까. 그래서 떼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수고가 하나도 힘들지 않은 이유, 바로 소중한 가족들 때문입니다. 매일 저녁 온 가족이 모이는 식사 시간에는 비좁은 거실이 더 북적해지는데요. 아빠와 엄마, 그리고 외할머니와 하나뿐인 동생까지 조촐하지만 함께해서 더없이 행복한 밥상입니다. 하지만 밥을 먹을 때마다 피로에는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안 아파? 아이, 괜찮아요. 근데 너 더 버릇이 많다 이빨이 어떻게 해? 제대로 먹지 못하는 아들이 안타깝기만 한 엄마. 고기 같은 거 먹을 때도 자꾸 이렇게 밥상에서 흘리는 거 보고 씹지도 제대로 못하고 할 때는 속이 너무 안 좋죠. 제가 마음이 아파요. 치아와 얼굴의 기염 때문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편안히 숨쉬기도 어려운 상황. 방치됐던 치아 사이로 염증이 심해져 턱 관절까지 틀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피로회를 더 힘들게 하는 건 남들과 다른 얼굴 때문에 받아야 했던 따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제 얼굴이 이상하게 생겼다고 애들한테 장애인이라고 놀림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근데 그걸 가지고 애들이 너도 장애인이니까 엄마도 장애인이다 이러면서 약간 좀 내가 왜 장애인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생겼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엄마를 되게 원망도 많이 했고. 이런 아들의 마음의 상처를 씻어줄 순 없을까 병원을 찾았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검사를 받는 피로회. 어려운 살림 때문에 제때 치료와 수술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이 엄마는 늘 미안합니다. 아프겠다. 치료를 못하고 있다가 지금 10년 만에 와보나 봐요, 병원에. 다 고치고 나면 되게 매우 행복할 것 같고 또 나가서 노는 것도 자연스러워질 것 같고 사람들 피하는 성격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걸 다가 좀 차차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 오래간만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어머니. 10년 만에 찾은 병원. 피로에는 평범한 학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의사 선생님의 작은 행동, 말 한마디에 엄마의 시선이 모아집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온 거잖아요. 네네. 지금 상태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잇몸에 염증도 심하고 치석도 많고 천정이 갈라져가지고 그 애기였을 때 그때 이제 이거 아마 봉했거든요, 여기에서. 네, 그것도 뼈 이식도 확인해봐야 됩니다. 제가 치료 계획을 세워 방치했던 시간만큼 치료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상황. 추정서라는 걸 그때 써드릴게요. 피로의 환자 상태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고요. 많은 치료와 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위에 턱 성장이 떨어져 있어서 상당히 많이 뒤로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비해서 아래 턱은 좀 많이 자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아래가 다물려야 되는데 현재는 그 상태가 안 돼 있고요. 지난 10년간 밀려있던 치료를 한 번에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치료도 좀 복잡하고 좀 몇 년, 한 최소한 3년 정도 이상은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수술을 받으면 나아질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도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상황. 피로회와 엄마의 표정이 점점 굳어집니다. 앞이 캄캄한 게 눈도 나쁜 데다가 더 눈이 나쁘네. 앞이 안 보이네. 아유. 아버지 무거운 것 같아. 아버지. 일단 돈도 좀 많이 들어갔고. 이런 일이야. 저기 안 좋은 거 맞춰가시니까 걱정도 되고 좀 그렇습니다. 20만 원씩 먹고. 무엇보다 당장 수술비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날 밤 TV에 푹 빠진 피로회와 온회. 하지만 집에 돌아온 엄마의 마음은 아까부터 편치 않습니다. 왜 아빠? 어 왜? 잠깐만 들어와봐요. 어 일단 봐. 퇴근하고 돌아온 아빠에게 피로회의 검사 결과를 알리는데요. 조심스럽게 수술비 얘기도 꺼내봅니다. 앞으로 치료하는 데 한 2천만 원 든다네. 하지 말을까 그냥? 어떻게 할까?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해야지 지금. 나도 그런데 필요까지 그러니까 산 아빠한테 면을 줘야지 뭐. 급여 타봐야 뭐. 그거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갑자기 또 이런 또 큰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막막하지 지금 저는. 빠듯한 살림에 2천만 원이나 하는 목돈을 어디서 구해야 할지. 이렇게 고민하다 또 치료 시기를 놓치는 건 아닌지 애가 타는 엄마 아빠입니다. 온 가족이 잠든 캄캄한 새벽. 집안에서 인기척이 들립니다. 지친 몸을 일으켜 세우고 출근준비를 시작하는 아빠. 버스 기사로 일하고 있는 피로의 아빠는 남들이 일어나지도 않는 시각부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저 서철아 04시에 출발해야 되는데 02시에 일어나가지고 지금 완전 준비태세해가지고 지금 운행을 준비해가지고 나갑니다. 자고 있는 우리 가족 보면은 제가 더 힘을 많이 내야죠. 그래서 오늘도 힘을 내서 출근합니다. 피로의 치료 걱정으로 더욱 무거워진 어깨. 아빠는 오늘도 보이지 않는 삶의 무게를 잔뜩 짊어진 채 일터로 향합니다. 아빠가 출근한 이후 피로회 집에 하루가 시작됩니다. 불이 나게 식사를 마친 피로회가 아침부터 학교 갈 준비로 분주한데요. 근데 밥이 완전 찰떡이야. 이거 먹어. 잘 먹게요. 갔다 와. 잘 갔다. 졸업을 앞둔 피로회는 수술 말고도 걱정거리가 더 생겼습니다. 또 놀림당하면 어떡하지? 또 막 이상한 일을 보면 어떡하지? 또 장애라고 놀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고민이라고 하면. 피로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집 인근에 위치한 중학교. 방학과 졸업을 앞둔 또래 학생들은 선생님과의 고민 상담이 한창인데요. 피로의 마음도 심란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피로야. 예, 예. 어, 어떤 일이야? 저 그 고등학교 상담이나 이제 좀 여쭤보고 싶은 거 몇 개 있어가지고. 좀 고민 좀 되지. 남들과 다른 외모 때문에 아픔과 상처로 어린 시절을 보냈던 피로회는 고등학교의 낯선 환경에 새로운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지 두려움이 큽니다. 고등학교 이제 들어갈 텐데 예, 예. 특별히 뭐 걱정되는 건 없어?
사람들이 얼굴에 대한 걸로 편견을 가지고 약간 좀 이상한 눈으로 보지 않을까 그런 거 좀 있어요. 사람들 시선보다 예, 예. 내가 나를 더 그 귀하게 생각하고 예. 아, 너 진짜 괜찮은 사람이거든. 아, 예. 기죽지 말고 예. 그냥 자신 있게 하는 거야. 됐어? 예, 오늘 상담 감사합니다. 화이팅이다. 예. 아, 가. 안녕히 계세요. 일단 선생님들을 너무 잘 존경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요. 그러면서도 또 자기가 선생님들께 부탁드리고 하는 거 있으면 언제든 찾아와서 부탁하는 네, 그런 관계로 잘 지내고 있어요. 그 시각 피로네 집. 엄마는 집 한켠에서 병원에서나 볼 법한 링거 거치대를 들고 나옵니다. 사실 피로의 엄마의 몸 상태도 썩 좋지 않은 상황. 10여 년 전부터 계속된 심부전증 때문에 여러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매일 배에 연결된 관에 투석기를 이용해 몸 안의 노폐물과 수분을 제거해야 하는데 혼자 힘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장이 나빠가지고요. 심부전증이라서 투석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세 번씩. 한 3년 됐고요. 계속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해야 된대요. 이보다 더 나빠지면 이제 혈액투석이나 뭐 다른 걸로 더 해야 되고. 그나저나 큰일이에요. 막 이렇게 막 마비가 막 와가지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마비가 와가지고 저혈당이 오면은 아마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에요. 금쪽 같은 아들 피로에게 남들처럼 정상적인 삶과 꿈을 되찾아주기 위해선 자신의 몸은 돌볼 겨를 쫓아 없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되는 구토와 쇼크. 여기서 더 나빠지면 혈액 투석까지 받아야 할 수도 있지만 엄마는 이 약한 몸으로 마냥 쉬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부업하는 거예요. 이제 집에서 어디 나가서 일을 못하니까 집에서 그냥 반찬값이라도 번다고 하는 거예요. 나가서 일을 하면 다리가 퉁퉁 부어가지고 일을 못하고 자꾸 토해서 여러 사람한테 피해주기 싫으니까 그냥 집에서 하는 걸로 택해갖고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상자를 접어 손에 쥘 수 있는 돈이라고 해봐야 고작 몇천 원뿐. 그나마 컨디션이 나빠지면 못하는 날이 많아 걱정입니다. 오늘은 피로에게 특별한 날입니다. 3년간의 소중한 중학교 시절을 마무리하는 졸업식이기 때문입니다. 졸업생들이 단상 위로 올라와 졸업장을 수여받고 석별의 정을 나누는 시간. 축하와 감사의 인사가 오가는 그 자리에 피로에도 서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평범한 졸업장이겠지만 피로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선물. 지난 3년을 돌아보면 아픔도 있었지만 감사한 일이 훨씬 더 많았던 시간이었습니다. 한참 예민한 시기였을 텐데 잘 견뎌준 아들이 대견하기만 합니다. 아이들한테 놀림 많이 받았겠지만 그래도 졸업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너무 감사해요. 그동안 함께했던 친구들과 헤어져야 하고 낯설고 새로운 환경에도 적응해야겠지만 피로는 용기를 갖고 도전하기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엄마와 피로는 서로에게 가장 큰 힘이자 위로가 되줄 것입니다. 고생도 많았고 힘들도 진짜 많았는지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그 3년 동안 잘 버텨내고 제가 하고 싶었던 꿈 소방관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열심히 한번 이뤄봤으면 좋겠어요. 남들과 다른 외모 때문에 눈물로 보냈던 어린 시절.
하지만 지금 치료 시기를 놓치면 또 얼마나 오랜 세월을 상처와 아픔으로 보내야 할지 모릅니다. 자신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이들의 손을 잡아주겠다는 필요의 소중한 꿈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